따뜻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어요. 그리고 강민이와 태민은 정말 동갑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밝은 친구고 맑은 친구예요. 그래서 정말 많이 네, 두 분의 키비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. 네. 네, 다음 여러분 앞에 계신 기자분께 말씀 주시겠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트레인스 이윤지 기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보십니다. 네, 성원규 씨께 좀 여쭐게요. 이 작품이 아무래도 성원규 씨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외인역에서부터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액션, 그러니까 로봇으로서 할 수 있는, 감당할 수 있는 히어로 같은 뭔가 그런 이미지도 좀 보였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좀 보여주고자 이 작품을 변경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. 작품은 어쨌든 이미 촬영 다 마치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무엇을 가장 공부하고 했으며 그리고 어떤 면을 좀 이 그 남신과 남의 쓰리를 둘 같이 보게 되는 그 매력이 무엇일까 그걸 좀 궁금한가요? 네, 촬영 끝나고는 사실은 다음 작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많이 검토하면서 쉬면서 제가 촬영했던 것도 돌아보고 또 간간이 있는 스케줄을 하면서 보냈고요. 남신과 남신3의 차이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장 두 캐릭터가 대비되는 반대의 성향이라고 생각해요. 남신3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누구보다 순수한, 정말 저의 표현이긴 하지만 제 저한테는 신생아 같은 느낌이었고 남신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고 또 마음을 닫아오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굉장히 달고 다른 그런 느낌이, 하지만 알고 보면 또 그 안에 따뜻함? 네. 알고 보면 그 안에 또 여린 마음도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남신3의 흐머니 잔뜩 담겨 있는 거죠. 네, 또 질문 주시면, 네, 질문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포스탄지스 문민지 기자라고 하는데요. 그 김성경 씨랑 유영범 씨께 질문하고 싶은데, 오랜만에 작품을, 드라마 작품을 하시는데, 소감과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김성경 씨부터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유영범 씨 하실까요? 조민. 저는 오랜만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데요. 제가 1년에 매년 해야 되는 거죠? 2년만에 없으니까요. 네, 감독님 이렇게 늦게 발표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감독님 왜요? 이 작품은 친아들을 결국 아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오로라 박사가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들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를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친아들과 로봇을 둘 다 사랑하게 되는 그런 묘한 오로라의 그런 감정선 이런 것들이 기존 작품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. 실제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단지 그냥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게 됐던 것 같습니다.